안녕하세요. 보닛의 탐께 뜨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모자의 탑 부분을 뜨고 나서 그리고 늘림 없이 지금 14단을 모두 뜨고 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보닛 부분, 모자의 챙 부분을 뜰 차례예요. 전체적으로 탑 부분을 14단을 떴고 그리고 늘림 없이 기둥 부분으로 14단을 뜨고 왔습니다. 지금 이챙 부분은 뒷부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약 저는 10cm 정도로 해서 18코를 뺄 거예요. 18코를 빼고, 그리고 나서 챙 부분을 뜰 겁니다. 챙을 뜰 때에는 여기서 이제 늘림이 시작이 될 건데요. 챙 부분이 일자로 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코수를 늘려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챙을 넓혀갈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14단을 뜨고 났을 때, 총 지금 단수를 보시면 28단째 작업이겠죠? 28단째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시작했던 다음 단 시작이 되는 한 코를 떴지만, 여러분들 안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한 코는 안 뜨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18코를 뺄 거니까, 즉, 이 코를 뺀 앞부분, 코부터, 사슬부터 해서 18개. 18개를 떠주세요. 지금 어, 이 18개가 사슬을 시작했던 부분 한 코를 포함해서 18번째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딱 18개가 빠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총 18개의 사슬 부분을 뒤로 오픈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놓고 그리고 남은 코수가 총 66코가 됩니다. 자, 그럼 늘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9번째 단 작업이 됩니다. 29번째 단 작업은 어, 뒤에 18코 빼고요. 빼고 나서 지금 돌려서 작업을 할 건데요. 코수는 코수는 지금 처음에 총 7코를 늘릴 겁니다. 7코를 늘리는 부분인데 시작은 3코를 먼저 떠주고 3코를 뜨고 그 다음에 코늘 2코, 2코 뜨기. 자, 그럼 먼저 한 코를 뜨고 나서 방향을 바꿔 줍니다. 원형 뜨기가 아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뜰 거기 때문에 어한코 사슬을 뜨고 나서 편물을 돌려 주세요. 모자를 돌려 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코를 뜨신 거예요. 한 코를 떴고 그리고 남은 두 코를 마저 떠 줍니다. 지금 84코에서 84코에서 18코를 뺀 남은 66코를 가지고 지금 나눈 부분이 7코를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7코를 플러스를 하면은 73코가 됩니다. 총 73코가 될 거예요. 늘림을 포함해서 늘림이 포함되면 73코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코 떴고 바로 옆으로 가서 두 번째 코떠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코까지 뜰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형 뜨기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왔다 갔다 좌우를 뜨다 보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야 되는데 가끔 코를 놓쳐서 어떤 부분이 끝 코인지, 시작 코인지를 모를 경우에 그 코를 놓치게 되면 일자로 이쁘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코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라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슬을 방향을 바꾸기 전에 한 코를 뜨고 돌렸잖아요. 예, 그 코. 그 코가 바로 시작 코이자 되돌아왔을 때는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사슬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코를 뜨고 바로 사슬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첫 코를 떴을 때 바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이따 되돌아올 때는 이 코까지 잡아 주셔야지 그 제가 적어 놓은 코 수가 딱딱 개수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두코 떴고 그리고 세 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을 떠 주세요. 자, 세 코를 뜨고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코두 개를 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가니까 늘림이 되겠죠. 한 코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두 코씩 늘리는 앞부분, 사이사이가 아홉 코씩 들어갑니다. 우리 탑뜰때 보면 중간 중간 늘리는 부분의 중간에 코수가 일정하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시작은 3코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9코씩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9코 사슬을 뜨고, 그리고 10번째 코에서는 2코 뜨기. 다시 또 9코를 뜨고, 10번째 코가 되는 부분에선 2코 뜨기.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그럼 총 7코가 늘어납니다. 7부분의 코를 늘리고 나면 마지막에 2코가 남을 거예요. 코를 뜨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에서는 2코 뜨기. 개수를 중간중간 세어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지금 설명 도안과 기호 도안이 두 개가 있으니까, 기호 도안이 헷갈리시면 설명 도안의 숫자 부분을 잘 보시면서 기호를 참고해서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한 코에 한 코씩 뜨는 거를 아홉 번, 그리고 10번째 코에서는 한코더떠 주는 거두코 뜨기를 해 줍니다. 자, 마지막 두코 뜨기를 해 주고 나면은 지금 두 코가 남을 거예요. 네, 두 코가 남습니다. 그럼 두 코는 그냥 떠 주세요. 한 코씩. 그럼 이제 29번째 단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7코가 늘어났어요. 원래 66코에서 7코가 늘어나서 총 73코가 되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9번째 단 떴으니까 30번째 단. 설명 도안과 기호 도안 같이 봐보세요. 이제 30단에서는 30번째 단에서는 6코 늘림이에요. 똑같이 1코를 뜨고 돌려줍니다. 1코 뜨고 돌려주고, 이게 이제 첫번째 코예요. 그리고, 지금 30단에서는 앞에 8코를 뜨고, 그리고 나서 2코 늘림이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 떴고, 두 번째 코 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했던 부분 코를 사슬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 줍니다. 자여코여 8코, 코를 떠주세요. 자 사슬 잡을 때 지금 제가 단 끝나고 한 코를 뜨고 되돌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있는 사슬 모양 보이시죠? 그 사슬을 바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뜨고 나서 꽂는 것보다 바로 뜨고 돌리면서 꽂아주는 게 어, 훨씬 더 코가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기 전에, 편물을 돌리기 전에 한 코를 뜨고 편물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돌리자마자 보이는 그 사슬에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8코를 뜨고 그리고 2코 뜨기 작업할게요. 지금 시작은 8코를 뜨고 2코 뜨기. 그리고 나서 30단에서는 10코씩 반복이 됩니다. 중간에 10코, 10코, 10코 이렇게 10코씩으로 반복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9코가 남으면 돼요. 그래서 30단에서 코늘림은 6코가 늘어납니다. 1코에 한 1코뜨기를 한 10번 하시고, 11번째에서 2코뜨기.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 부분에서는 지금 8코로 시작을 해서 9코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가 지금 10코, 2코, 10코, 2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린 부분을 일정하게 탑 부분처럼 같은 장소에서 늘리지 않는 이유는 챙 부분에서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계속 늘림을 했더니 줄 모양의 느낌이 그 편물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좀 펴서 늘림 작업을 해주려고 조금 더 계산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줄무늬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펴서 작업을 해서 하니까 오히려 챙이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 작업으로 저는 결정을 해서 도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30단 완성을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 두코 늘림을 하고 난 다음이 9코가 남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코 늘림까지 지금 한 상태인데요. 남은 코수가 총 9코 지금 단수링으로 표시해 놨던 부분까지 합쳐서 아홉 코입니다. 그 부분 이 우리가 시작 코라 그래서 제가 잡아놨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편물을 코바늘로 뜰 때는 항상 시작 코 부분 이제 시작을 잡고 되돌아올 때 마지막 코가 되, 되겠죠. 그 부분이 그 코를 놓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코수도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좌우의 수직 부분이 안 이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그 코를 표시를 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돼요. 그래서 요 작업 처음에 이제 초보로 뜨시는 분들 코가 잘안 보이면 꼭 단수링으로 시작했던 부분을 꼭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코를 주워서 작업을 하게끔. 그러면 양쪽에 수직 부분이 좀더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총 9번째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단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31단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31단은 코에 늘림이 없이 한 단을 뜰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코수는 79코가 될 거예요. 그 79코를 그대로 늘림 없이 한 코에 한코 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코를 뜨고 편물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사슬코로 시작 부분을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한 코에 한코 뜨기 한 단을 31단은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코는 꼭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코를 뜨고 되돌려서 지금 사슬에 끼우는 게 불편하시면 한 코를 이미 떴을 때 아래쪽에 보이는 사슬에다가 그냥 바로 걸어주고 편물을 돌리시는 방법을 쓰셔도 돼요. 아까 먼저 부분에 그 영상에서 요 앞부분 영상에서 아마 제가 먼저 끼고 돌리는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코를 떴을 때, 돌리기 전한 코를 떴을 때, 바로 사슬이 보이시면 그 사슬에다 바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늘림없이 79코를 모두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지금 78번째 코입니다. 78번째 코를 떠주시고, 그리고 단수링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마지막 79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코수까지 주어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자, 챙 뜨는 부분, 본닛 부분 뜨는 거를 지금 3단까지 떠 봤습니다. 두 단은 늘림을 해 줬고 한 단은 늘림 없이 한단 뜨기 했어요. 시작 부분은 꼭 사슬 부분에 시작 단수링을 꼭 꽂아 주셔서 어, 양쪽 부분에 수직 부분을 잘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작업을 합니다. 어, 30 지금 한 단, 31단까지는 늘, 지금 뜬게 31단까지죠. 그다음 32단부터는 한 단은 늘리고, 한 단은 늘림 없이 이렇게 해서 지금 42단까지 뜰 거예요. 반복이죠. 42단까지 반복. 그리고 중간에 37단부터 40단까지는 늘림없이 총 4단을 뜨게 됩니다. 자, 지금 31단 늘림없이 뜨는 부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한 단은 늘리고, 한 단은 안 늘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어, 첫 코를 뜨고 나서 되돌려서 사슬에다가 단수링 꽂는 것이 코가 잘안 보이면 지금처럼 돌리기 전에 한 코를 뜨고 아래에 있는 사슬 부분에다가 단수링을 꽂아서 그리고 나서 돌리셔도 된다. 이 부분이 좀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어디까지 떠오시냐면 굴림 작업하기 전까지. 굴림 작업 하기 전까지가 총 42단까지예요. 42단까지 도표와 설명 도안을 보시면서 그 부분까지 뜨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뜨고 온 상태예요. 42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이제 굴림 작업 남았어요. 굴림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짧은뜨기로 전체적으로 두 바퀴 돌리면 이 모자는 완성이 됩니다. 자, 42단까지 도표와 그, 기호도안 보시면서 늘린 부분 구간 잘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굴림 부분 작업을 할 거예요. 굴림, 굴림은 두 코를 모아뜨기. 우리 늘림을 할 때는 한 코에 두코 뜨기를 하셨으면 이제는 반대로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과 끝부분에서만 할 거예요. 음, 지금 44단. 43단 뜰 차례죠. 지금 42단까지 떴고, 43단에서는 양쪽에 두 코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시작 코하고 두 번째 코를 같이 떠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첫코한 코를 뜨고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가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와 합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한코 뜨지 말고 돌려주시고,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를 짧은 뜨기를 뜨시면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코가 한 코가 되버린 상태. 원래는 어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코를 줄였다면 짧은 뜨기의 중간 작업, 실을 끌어오는 거 작업을 두 번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셔야 되는데 어 시작했던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사슬이 하나 살려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코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한 번에 떠줬어요. 약간 알고 계시던 두코 모아뜨기하고 방법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 부분이라서 그래요.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코 모아뜨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작 부분만 한코 뜨지 않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한 코를 뜨고 돌렸는데, 지금 한 코를 뜨지 않고 돌린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코를 뜨고, 그리고 나서 그두 코를 한 번에 뺐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그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다 넣고 짧은뜨기를 두 코를 빼시면서 사슬이 하나로 보이죠? 두 코지만 이제 사슬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그대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번 단은 늘림이 없습니다. 두 코만 줄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시작했던 코 사슬 하나 줄였던 그 부분에 꼭 시작 마커 표시를 해줍니다. 자, 끝부분이 왔어요. 끝부분 두 코를 남겨두고, 어, 그두코 중에 첫 번째 코를 짧은뜨기 하듯이 한 코를 끌어올리고, 두, 번,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반 끌어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 바늘에 세 코가 걸려 있어요. 그세 코를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두코 모아뜨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 작업을 지금 두코 모아뜨기로 굴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44단, 44단에서는 지금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코를 모아뜨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코 늘림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코 모아뜨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4코를 뜬 다음에 또두코 뜨기, 그리고 16코 뜨고 두코 뜨기, 16코 뜨고 두코 뜨기를 도안의 설명 부분을 잘 보시면서 코수를 나누어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도 14 단을 열네 코를 뜨고 그리고 나서 두 코가 남으면 그두 코를 모아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늘림은 이제 44단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45단에서는 양쪽에 줄임만 두코 모아뜨기만 하고 늘림 없이 한 단을 떠주면서 45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해서 두코 줄임까지 해서 지금 44단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45단. 45단은 양쪽 코 줄임만 있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늘림이 없어요. 줄임만 양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45단까지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